What's the new? 연기는 좋아. 너 왜 게스트 분들한테? 걸그룹의 면회가 군인을 춤추게한 걸그룹의 면회가 전투력을 향상시킵니다. 연병장 중심에서 면회를 외치는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그 김보석 씨와 이준기 씨 그리고 전두환. 너무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군 장병들도 이제는 민간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면회 토크쇼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직통 전화가 있어서 윗분들이 바로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전화가 오니까. 네. 제가 그 사전 미팅 때 네네. 걸그룹을 꼭 좀 초대해달라. 사실 국군 방송에서 남성 게스트 분들 나와봐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도 아니 아무짝이면 정말 정말 쓸모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향기가 이 스튜디오 향기가 아 좋아. 역시 좋아. 아 이게 달라.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오신다. 첫 번째 면회 오신 손님. 떨리네요. 아 너무 떨린다. 자, 면회 오신 그분 나오시겠어요. 니네게 걸그룹이란 아이고야 신이죠. 여자들이 모여있는 어린 예쁜 집단 소녀시대. 아우 좋아합니다. 포미니 아우 좋아합니다. 야. 시크릿 아우 좋아합니다. 트웬티 형께서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오신다. 첫 번째 면회 오신 손님. 그분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예. 이투씨 은혁 씨. 안녕하세요. 마이 손님.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목이 좀 저를 안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예, 반겨주셔야죠. 아, 네, 반겨주셔야죠. 아, 눈을 마셔도. 아, 그래도 그 손님인데.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스트. 네.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예, 예. 첫 회잖아요. 예, 예. 너희에게 메인 MC를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쵸, 자리가. 제작진과 네.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큐카드 좀 받아오고 마이크 좀 아이고, 받아오고. 특명을 받고 왔죠? 그렇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저희가 지금 게스트 같아요. 60만 국군 장병과 사회를 소통시켜주는 면회 토크쇼. 그분이 오신다. 리규 면회 오셨어요? 니규 네. 면회 오셔서 야 이거 네.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네. 하고 예. 너무 빨라. 사실 저희도 오늘 걸그룹 나오신다고 그래서 예, 예. 나왔는데 걸그룹 어디 가셨나요? 아니 저희는 근데 두 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신기해요. 왜냐면 이게 차고온 게 그러게요. 염색 머리는 정말 네. 오랜만에 봤어요. 염색 너무 신기해요. 예.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일단 사인 좀 하시고. 아, 예. 두 분은 사실 예, 예. 그 사회 있을 때 예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무방 엔터테인먼트 힘. 예. 그런데 예.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뭐 오실 텐데. 아, 예. 뭐 오실 텐데. 아, 예. 뭐 오실 곳을 이제 견학해. 아니, 게스트 분들인데. 준비 시기는 게스트 분들인데.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께 해명을 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해명이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이민호 상병님. 네네. 처음에 군대를 가실 때 제가 눈물을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아, 아까 그 당시에 사실 그 우리 뭐라고, 붐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안 하고는 순 없죠. 우리 붐씨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인터넷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과연 동시에 여자친구 누구냐 누구냐 하던 찰나에 눈물을 자아냈죠. 이특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 여자친구가 이특이다. 네. 이렇게 발표하시고 입대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여자친구분은 아니시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분이시죠. 잠깐만요. 지금 너무 세 분이서 만담을 나누시는데 사실은 남성분들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기 씨 굉장히 냉철해지네요. 냉소적이라고 냉철해졌어요. 예예. 예, 그래서 두 분은 지금 네. 붐씨 면회를 오신 거 아닙니까? 붐씨 그냥 붐씨가 아니라 상병 붐씨 면회를 온 겁니다.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계급이 있어요. 순번이 우리 이민호 선배님. 예. 이렇게 이준기 의자 앉은 대로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두 개 같. 동기인데 동기가 아니라 3주 먼저 입대했기 때문에 같은 월 군번인데 선임이랍니다. 근데 군번 차는 월로 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월로 끊죠. 월인데 네. 동기죠. 월 4일 동기인가요? 네. 나중에 들어보시면 네. 좀 소박해져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3주 차이도 상당히 크고 아주 훈련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 자꾸 그 말씀하시죠. 너무 표정이 군조가 남았는데 군 얘기만 나면 둘 다 이렇게 들썩거려요. 너무 표정이 그럼 여기 오는 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사실 그 우리 두 분이 좀 선물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장병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사기를 위해서 네. 제가 준비해온 커다란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시죠. 아, 와요? 네, 나옵니다. 나와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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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분이 아, 여보세요? 괜찮았다 전화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뭐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믿지 마요.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요. 아 둘 너무 흥분하지 말래요. 네. 위에서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아 진심이네. 아 잠깐만. 이거 어디서 어디서 왔어? 나 사실 와. 예전에 TV 브라운관에서는 네. 한류스타나 네. 뭐 연기파나 이래서 네. 와 멋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야 시크릿이 무너지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곧 군대에 오시면 아 오히려 우리 봄씨가 더 이렇게 지금 더 눌러주신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계속 찍고 있잖아요. 진짜 근데 멋있어. 각자 좀 인사 좀 네. 저희는 듣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인보컬 지은입니다. 예, 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진가입니다. 아, 예. 아, 진가.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선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시크릿 데리드 은성입니다. 아, 예. 자, 네 분이 과연 우리 세 분 중에 누구의 면회를 오셨는지가 사실 굉장히 아, 궁금해요. 그렇죠. 아, 떨리네요. 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분의 성함을 크게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준기 님이요. 이준기 씨가 아니고 이준기 님. 이준기 님. 이준기 님. 잠깐만요. 아, 지혜 씨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예. 잠깐만요. 이준기 병. 일단 귤 좀 제자리로 좀. 알기 아, 이런 게 있구나. 개근이 있으니까. 이특 씨 두 분도 손님이고 스크립도 아, 예. 손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 남녀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 뭐 예. 선물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평하게 저희가 공평하게. 게스트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네. 거니까 네. 일단 아이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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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원래 오늘 게스트가 다른 분이었는데 네. 이준기 씨께서 시크릿을 섭외해달라 해서 진짜 오늘 시크릿이 섭외가 된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제거했죠. 일단 제가 잠깐만 시크릿 보고 말씀해. 말 봐. 눈을 봤다. 아니 보고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 여기.
아니 잠깐만 왕인한테 유승기인데 뭐 훈련할 때는 굉장히 남자답거든요. 네. 근데 와 그렇습니다. 시크릿이 무너지네요. 그분이 오신다. 네. 시크릿 여러분들이 네? 국군 장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또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면회 올 때는 와. 그냥 오지 않아요. 면회 올 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가요? 네. 저희는 피자치킨이죠. 피자치킨 10대대로 배워먹을 것들을 처음 군대 와서 그 끝부분을 다 먹어봤어요. 아, 끝부분. 아, 보통은 저희가 딱딱해서 안 먹는데 네. 손까지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서 예, 예. 그러면서 가시면 느껴보시죠. 왜 그러세요? 아, 갈 겁니다. 예. 근데 사실 피자치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크릿 여러분들 오늘 준비해 오신 선물은 피자치킨보다 더 힘이 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말 국군장병분들의 영양제 같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뭘까요? 눈앞에서 이제 매직 댄스와 마돈나 댄스를 네. 보여드리려고. 네 분이 함께! 여기서? 여기서? 무대에서. 와, 우리 그 네모반에 있는 우리 다른 장병들도 같이 왔으면 너무 저는 그분들도 생각이 나네요. 네. 이동욱 씨도. 아. 예. 또 되게 좋아하시고 이진욱 씨도 되게 그렇죠. 좋아하시고 선아 씨도 너무나 지금 그게... 위에 계신데 네. 창피해서 못 내려고 계세요. 오시고 싶어요. 예. 어, 가자 렛츠고!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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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 잘하셔. 제가 다른 데보다 열심히요. 야. 와! 시크릿이랑 똑같아! 어, 야. 시크릿이랑 똑같아! 어, 야.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힘써주시는 우리 시크릿 여러분께 진심으로 장병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국군방송 행사하면 이런 반응들이죠, 다들. 아, 뭐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 매직을 하는데 그 남성분들의 그 우렁찬 소리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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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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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전에 위문열차 댄서 팀으로 진짜 아 진거 씨가 아 정말요? 가니까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부탁으로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근해요. 아 우리 국군 방송과 다시 위문열차 댄서 팀으로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하죠.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간절합니다. 정말로 실례로 우리 조승우 씨가 전역하는 후에 인터뷰에서 예, 예. 시크릿의 매직이 들려서 TV를 슬쩍 봤는데 맞습니다, 예. 순간 그 털기춤 하는 장면이 네. 나오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층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뛰어내려서 갈라지듯 사람들을 다 갈라서 TV 앞에 가서 TV를 시청했다는 이렇게 또 우리 군인분들, 네. 우리 시크릿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사랑의 짝대기 시간 한번 가져보자. 아, 갑자기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내 마음을 보여줘. 아유. 그 전에 제가 그냥 찍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어필 시간. 일단은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시크릿 여러분들이 네. 남자 세 분께 네. 자신의 애교와 애교 3종 세트라든지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뭐, 섹스 댄스 네. 뭐 여러 가지. 네. 자, 어떤 분부터 자, 자신을 어필하시겠어요? 네, 아, 애교도 있고. 제 애교는 못하고요. 오, 예, 예. 이게, 아유. 털기춤. 효성 씨 일어났습니다. 예. 저희 그 장병분들 다 떨 수 있습니다. 예. 기절할 수 있나요? 그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실제로 봤어요, 또. 아, 정말요? 예, 예. 이분이 저 통해서 와서 울어요. 예. 시작! 오늘 마미야, 마미야. 와! 오늘 마미야, 마미야. 와! 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저래요? 어떻게 저래요? 눈물 흘리신데, 이정기 씨. 눈물 흘리신데. 밖에 새로 세 분. 어, 혼미 백사. 아,
인정하시고 다음 또 개인기들이 있어요. 네. 네. 어? 아, 선아 씨 한번 볼까요? 선아 씨 가죠. 예. 어, 저는 애교. 애교. 오빠. 오빠. 까꿍. 까꿍. 오빠. 까꿍. 오빠 까꿍. 진과 씨. 뭐 전화 개인기 뭐. 군대에 군에 우리 오빠가 통화하는 개인기. 개인기. 아, 알아보세요. 네, 우리 누가? 아, 중기 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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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오빠. 어, 친구야. 어, 군대 어때? 군대 네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근데 언제 내려올 거니? 어, 나는 맨날 오빠 만나는데. 잠깐만, 나 지금 일병이라서 전화 끊어야 돼. 빨리 얘기해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줘. 어, 오빠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빨리 전역해서 만나. 그래. 오빠 한번.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선을 지키란 말이에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많은 우리 국궁 장면 여러분들께서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막 전화기 막 뽀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네, 뽀뽀 뭐 마구 뽀뽀하시고 전화기가 거의 여자친구. 그렇게 통화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막 엿듣고 그러지 않아요? 엿듣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줄도 엄청 길고. 힘듭니다. 저도 뭐 이때 초반에는 뭐 줄고 뽀뽀했죠.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했어요. 자, 자 마지막 그럼 우리. 네, 지은 양.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잘하시네. 아, 제가. 그러면... 네. 네, 제가 전 차분하게 노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 네. 네.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나를 따. 아, 이거? 왜? 나를 따. 아, 이거? 왜요?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네, 다시. 아니에요. 너를 사랑해. 아, 왜요? 왜? 아, 왜? 너 혼자 갔잖아요. 박수만.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어떡해야. 어떡하죠, 진짜? 저희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빠 아니야, 오빠! 야! 야! 자, 이렇게 우리 시크릿의 애교 3종 세트 봤고요. 네. 남성분들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저희는 또 어떻게. 야! 그러면 가장 막내부터. 가장 막내부터. 아니, 사실. 분해지만 뭐 발차기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멋진 조령 조정 3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령 조정 3회 실시. 열정 쇼. 그대 촬영. 절대 쇼. 이로 놀아. 축소 축소. 아, 성리. 이건 뭐냐? 자, 이준기 씨 기대됩니다. 어떻게 남자다운 모습. 이준기 씨 기대됩니다. 아, 저는 뭐 하죠? 네. 오랜만에. 예, 예. CF. 그럼요. 아니, 오랜만에. 아니, 나 몰라, 나 몰라. 미녀는 성묘를 좋아해.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정말 시크릿은 성류를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성류 안 보여요. 그 CF부터는 성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 아이고.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 오글거려.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채널 돌리셔도 좋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준기는 시크릿을 좋아해. 준기는 시크릿을 좋아해. 야, 내가 다 긴박하네요. 어떻게 다 어떻게 해요. 다 하게 되네요. 그래요. 준기는 네. 시크릿을 좋아해. 와, 네. 대박입니다. 야, 뭐.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할게 없어요. 이민호 상명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아, 이렇게 시크릿 춤 시크릿 춤을 좀 산티나게 산티 원조였었거든요. 약간 지금 좀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거워졌어요. 산티를 끊은 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많이 혼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시크릿 춤을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와우 SM 자 볼게요 일단 어 일단 보고 야 예쁘다 뭐가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신나네 그냥 신나네 신성한 추억 한번 갈게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신성한 추억 오케이 자 렛츠 고 렛츠 고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느낌이 아 제가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했지 어필을 이제 네. 마음껏 하셨으니까 작업을 네. 해야 되겠죠 이제 네. 지목하신 분과는 연락처 위원을 또 할 수 있는 아, 저희는 받을 저희 군인이랑 뭐 연락처가 없습니다만 아. 면회를 몇 회 오겠다 약속을 받죠 어, 그런 거 좋아요 어, 예. 위문 열차 행사에 몇 번 오겠다 아 좋다 야 지태 씨가 역시 차기 위문 열차 MC야 여기는, 네. 여기는 네. 위문 열차고요 네. 저는 라디오를 합니다 아. TV를 맡고 계시고 TV. 아. 그러면 이제 선택이 받은 분한테 게스트 그렇죠 오, 괜찮다 괜찮다 아 좋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마음에 드는 그분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서로가 교환해서 마음이 통한 분이 커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주세요. 눈을 떠주세요. 나도 됐는데 이렇게 어, 되셨어요? 와 진거 씨 살짝 옮긴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옮기셨나? 아니에요. 눈 뜨시면서 이렇게 살짝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선아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선아 씨가 어떤 분을 지목했습니까? 준기 아이고 준기 야 이러시면 안 되죠 준기 씨 준기 씨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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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뭐 국군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을 위한 사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준기 씨 지금 볼터치가 들어갔어요. 너무 흥분해서 일단 하늘 한번 보세요. 준기 씨 하늘 한번 보시고 호흡 한번. 아 진짜 빠지셨다. 네 이제 제가 좀 눈빛기란 네. 잠깐 가시죠. 눈빛기란 눈빛기란 3초.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예능 배우 같아요. 진짜 왕팬인 거죠. 완전 좋아요. 중학생 때인가? 제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어떤 프로? 어떤 작품? 18살 때부터 네. 그 왕의 남자 보고서 아. 세 번 왕의 남자 왕의 남자만 극장에서 보고 네. DVD도 봐서 서서 맨날 보고 기능 씨 히어로 뭐 일주일 다 와. 아 감사합니다 정말 팬이에요 지금 너무 빨리 잠깐만요 예 우리 지금 호흡이 조금 예 죄송합니다 서로 좀 맞잡고 눈빛 교환을 할까요? 야 좋습니다 서로 네. 아, 맞잡고 눈빛 교환을 해서 서로의 손을 양손을 한번 잘해주세요 사실 군생활 외롭습니다 네네네. 힘들고 외로운 군생활 네. 지극히 아, 네. 국군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또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스크린 팬분들 아 말도 안 돼 사실 그 저희 듣기로는 이준기 씨가 예, 예, 연락할 사람이 예, 별로 없어서 맞아요. 너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군생활 하시면서 우리 효성 씨가 힘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 손을 맞잡고 네. 한마디씩 좀 따뜻한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예. 양손을 아, 아, 예. 3초간 용으로 얘기한 다음에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 네네.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3, 2, 1 말을 할까요? 아이고
라디오의 게스트로 다시 한번 와주겠니? 오. 당연하죠. 아. 100번도 갈게요. 아. 100번도 갈게요. 아. 예.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안녕하세요, 고객! 아,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 이준기 씨. 어? 알 수도 있어. 폭로 나온다, 폭로! 나는 좀 오늘 좀 방송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마. 이러면서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유일하게 밖에서 만났던 사람이 둠 형이었어요. 어, 제가 이제 훈련소 끝나고 그 전차병으로 이제 후방교육을 받는데 그때는 이제 면회가 됐습니다. 가족 면회가. 이제 면회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간부들이랑 병사들이 누나도 오냐고 이제 다 마중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누나는 이제 뭐 영화 때문에 못 오고 얼차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좀 눈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분이 오신다의 MC붐 김지석 이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에 있다면 발로 뛰고 네. 직접 좀 섭외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그럴 수 그렇죠. 없습니다. 저희는 네. 그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네. 영상 편집 뛰어보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그처럼 어, 네. 60만 국군 장병분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 소녀시대 네. 제발 부탁입니다. 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지석 씨 같은 경우는 써니 씨가 또 아유 승규야 네. 승규야 예 그러지 마 승규야 오렌지에서 빨리 오빠들 면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뒤에는 60만 육군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카야 전화 안 받다 어 와서 속 깊은 얘기 좀 나누자 그래 시카야 60만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 윤아 씨 오셔가지고 저희 국군 여러분들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 상쾌함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으로 외칩니다. 그분이 오신다의 소녀시대를 초대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와주세요.